상품과 서비스의 종류와 거래 방식에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을 하려고 합니다. 부연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코드를 분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공부하는 과정이 좀 더 좀 리얼하게 피부에 와닿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 상품이라고 그러면 보통 재화와 서비스를 말하잖아요. 재화와 서비스, 상품을 거래할 어떤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 이걸 뭐 이커머스라고 이름 붙이든 뭐라고 이름 붙이든 이커머스일 수도 있고 혹은 온라인 마켓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근데 이커머스하고도 좀 다르고 온라인 마켓하고도 조금만 다를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코드가 다 나와보면은 뭐좀더 조금 더 정확히 일하시겠습니다만은 일단 다릅니다. 기존에 있는 이커머스나 뭐 쿠팡이나 11번가나 이런 것들과 많이 달라요. 뭐냐니까 하나의 시스템으로, 단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단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하철이나 항공권 구매나 뭐 지하철 탑승이나 혹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식당 결제나 건설 현장에 뭐 어떤 현장의 노무자 임금 지급이라든가 자동차 구매를 한다거나 뭐 등등 반도체 재료 원자재의 구매 원자재의 뭐 납품이라든가 혹은 편의점에서 뭐 과자류를 구매하거나 의류를 구매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뭐 병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진단을 받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등 결제 과정을 수반하는 일체의 활동을 뭐라고 해야 되나 지원한다고 그럴까요? 단 하나의 시스템, 그죠? 단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체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성을 해보자는 거죠. 기술적으로. 근데 이런 시스템을 실제 사업화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한번 적용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전혀 별개의 주제고 지금 다룰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단지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기술적 구현은 비교적 쉬울 것. 다만 사업화는 전혀 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결제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지하철을 탑승할 경우 현금 얼마가 탑승자의 현금 계좌, 그죠? 그러니까 현금 계정이니까 표준은행 계정이 되겠죠. 표준은행 계정에서 지하철 사업자의 현금 계정, 마찬가지 표준은행입니다. 그죠? 표준은행 계정으로 실시간으로 이체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결제입니다. 그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사 먹고 결제하들 하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뭐 진료를 받고 결제를 하든 등등등등이에요. 근데 기존의 어떤 쿠팡이나 이커머스와 다른 점이 뭐냐니까 결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결제,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의미하는 결제라고 하는 것은 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과정들, 결제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 그죠? 일정의 활동 혹은 프로세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존에 있던 이커머스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내가 병원에서 병원의 진료를 예약했다. 병원 진료 예약. 병원 진료 예약. 하고 그리고 결제를 한 거예요. 결제. 병원비 결제. 뭐 선결제라 하든 아니면은 나중에 진료를 마치고 결제를 하든 어쨌거나 결제를 하는데 예약을 하고 난 시점부터 지금 대기 중인 환자의 수라든가 뭐 그리고 뭐 등등등 1년 나의 진료와 처방과 처치에 관련된 일체의 진행 과정을 원격지에서 온라인상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어야 된다. 그 온라인 모니터링이 가능해.
짜장면을 주문했다면 그 짜장면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배송되는 과정 등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자면 물류, 보통 우리가 쿠팡에서 물건을 뭐 하나 주문했다면 지금 무슨 뭐 옥천 인터체인지인가 물류인가 어디를 집질 집하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니면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등등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러한 배송 실시간 배송 정보 시스템을 모든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결제 프로세스. 자, 그리고 결제는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결제를 지원하도록 구성을 합니다. 모든 종류의 결제라고 하는 것은 비단 뭐 온라인 시장에서 말하는 온라인 상품, 11번가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고 거기 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오가는 것은 뭐든 예외 없이 다 우리 시스템이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교통이든 물류든 뭐 공공 정부 행정이든 공공이든 시장, 일반적인 오프라인 시장 혹은 온라인 시장 할 것 없이 돈이 오가는 모든 종류의 결제 프로세스에 이 시스템이 적용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수정, 삭제, 위, 변조 불가능하게, 그죠? 불가함을 담보할 마찬가지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기록된 데이터는 참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할 기술적 방안, 그죠? 그러니까 5천만 명의 거래 정보에 가짜 정보가 없다는 거죠. 가짜 정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죠. 수학적으로도 뭐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게 가짜 비트코인이 없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모든 거래를 통계 지표화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버스로 이동 중인 시민들의 수. 지금 예를 들어서 2021년 뭐 며칠이죠? 4월 8일 오후 14시 45분 현재. 그렇죠? 이 현재 전국에서 택시로 이동 중인 사람들의 수가, 병원에서 진료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 혹은 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 이비인후과 진료에 소비된 총 의료 비용 오늘 하루 동안, 이런 것들이 다 통계 데이터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우리가 구성하는 이 시스템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들이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을 공부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해나갈 거예요. 근데 이미 거의 한 절반은 한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제일 어려운 파트들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